여기는 호치민에 있는 지질학 박물관입니다. 지질학 박물관. 바오땅 야짭 지질학 박물관의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그런데 안에 방명록에 주소와 이런 거를 쓰긴 썼어요. 자, 여기다 서명을 하고 베트남의 지지를 이렇게 색깔별로 해놨네요. 자, 안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지질학이기 때문에 그 바위와 돌 이런 관련 땅에 관련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보석도 있고요. 네. 이건 뭔가요? 저 산 속에 채취한 그런 것도 보이고요. 또 동굴도 보이고, 베트남 각 지역별로, 베트남은 다양한 그 남북으로 길게 늘어선 그 나라이기 때문에 굉장한 지질이 있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다행히 여기 이제 방명록에다가 본인의 인적사항만 적으면 됩니다. 지질학 박물관에 들렸습니다. 퉁바이, 네, 지질학을 저렇게 파서 베트남의 지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모광산, 광산, 네, 광산이라고 적어졌네요. 광산에서 이렇게 채취했다고 적어놨어요. 지질학 박물관. 네, 이게 땅을 조사할 때 이렇게 도구를 사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화산 폭발로 인한 지질 변화 이런 것들을 표시해 놨네요. 네, 화산 활동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산 활동을 통한 제일 보면은 베트남에 남부로 깔려 있는 그 지질을 표시해 놨어요. 땅 속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적어놨네요. 이건 이제 채취한 이다 다는 돌 바위. 여기는 지질학 박물관 2층입니다. 2층. 건물이 2층에도 전시되어 있는데요. 보시면 안에 들어오는데 불이 꺼져 있어요. 아직 손님들이 많이 보러 안 오는가 불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 제가 불을 먼저 켰습니다. 자, 지질을 조사한 그 성분 분석을 하기 위해서 한 거 이거요.
그 다음에 여기도 또 이렇게 질 검사에서 나온 그 성분들을 표시해 놓은 것 같아요. 지질학 박물관 2층입니다. 2층. 여기는 호치민에 있는 지질학 박물관을 탐방하고 있습니다. 땅에 어떤 보물들이 있는가에 따라서 이렇게 시설들은 좀 노후화된 것 같아요. 그리고 2층에는 이렇게 안쪽에, 이 안쪽에는 그 스위치가 없어요. 그래서 불을 못 켰어요. 문은 열려 있는데 스위치를, 아, 저가 있나? 호치민에 있는 지질학 박물관 2층에서 자료를 탐방하고 있습니다. 2층 박물관에는 이런 자료들이 쭉 전시되어 있고, 그 성분들을 어떻게 나타내는가를 아마 이렇게 조사한 것 같아요. 돌 속에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가, 이거. 그래서, 저기 보시죠. 광산에서 채취하는 사진을 적어놨죠. 비리석.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그 돈이 될 수 있어요. 개발을 하고 이러면은. 여기는 지질학 박물관 3층입니다. 3층에도 작은 암석들을 수집해서 전시를 해놨어요.